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히몰로 TV 태드입니다. 자리 잡고 해. 왜 이걸 또 하라 그랬어요? 뭘요? 이거. 환수하라고. 아, 네. 지금 환수 중이고요. 네. 뭐 맨날 저한테 맨날 무슨 뭐 그 어항 관리하기 쉽다 뭐 10분이면 세팅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이거 30분이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30분이지. 그럼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어. 그건 본인 생각이죠. 아 그런가? 근데 오늘 뭐 10분 만에 세팅한 어항? 우리 옛날 영상에도 계속 댓글이 달리는 게 있어요. 어떤? 수초왕 네. 세팅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 수정만 돼도요 이거 그냥 환수만 하죠. 트리밍, 수초왕이 제일 짜증나는 게 트리밍이잖아요. 네.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좋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좀 볼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 네. 저는 비오톱도 비오톱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수초왕이 정립이 된 게 이 모습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넉자 하이 이런 데 할 수 없으니까 네. 제가 저희 집에 뭘 만들어놨죠? 턱자? 두자? 두자. 턱자 무한수왕도 이런 느낌이지만 네. 두자 소폭에 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저 그걸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뭐 보여주실래요? 네, 세팅이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 말하는 가운데 돌아갈 텐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꾸미냐면 그냥 이렇게 하신대요. 수초왕이면 소일은 무조건 좀 써주세요. 뭐 흡착기든 영양제. 근데 가급적이면 흡착기를 써주시고요. 끝 모서리 부분에만 수초도 조금 심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초를 이 영상처럼 이렇게 소일을 좀 넣어주시고요. 돌 같은 거, 돌 주워온 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듣고 있죠? 네. 딴짓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돌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수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수초냐? 네. 오케이. 제가 말해주는 수초만 사세요. 그냥 인터넷에 최저가로 미크로서리움 기본 사시고요. 그 다음에 네로립 사시고요. 트라이던트 이 세 종 사면 약간 다른 느낌을 주면서 풍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일단 풍성해야 되잖아. 오케이. 뭐든지. 그럼 일단 그건 예를 들고 네. 2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2탄 안 필요합니다. 아예?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저압도? 저압 있으면 좋지만 아니 좋지만 이렇게 말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좀 중요해요. 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아 2탄 안 해도 네, 된다? 안 해도 된다. 아 오케이. 안 해도 되고 조명을 가장 줄여주고요. RGB 이렇게 막 뭐 15만원, 20만원짜리 하지 마시고 뭐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 거의 조명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조명, 이 왕의 조명 보시면 야 너는 캐실 썼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강한 출력 대비 한 20% 30%대에 쓰고 있어요. 강한 조명 필요 없고 그리고 뭐 기교 필요 없고요. 크로소리움 이 종류만 쓰셔도 그리고 볼비티스 이런 종류만 쓰셔도 풍성하게 일단 보입니다. 이 다음에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지 유목들 제가 장가지 이렇게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그냥 빈자리에 넣은 거예요.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이 즐기는 어항으로서. 자 그럼 환수. 네. 그 기다려보세요. 네. 그리고 저 끝에 아까 소일 박은 부분 있죠. 그런 데다가 크립토콜인데 발란세나 네. 앞쪽에 크립토콜인데 뭐 좀 더 씹어도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소일은 아까 무슨 목적이었죠? 패치를 좀 내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초는 약산성이 또 잘 자랍니다. 아 네.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환수는 지금 주 1회 한 10% 내외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2주 1회 한 거예요. 좀 시간 지나면. 2주 1회? 네. 아, 10에서 20% 정도 오케이. 해주시고 트리밍 할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헤딩하시면. 이거 트리밍 한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것도 지금 한 3달 됐나요? 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10분 안에 꾸미나 와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책임질 거예요. 10분. 네. 무조건 됩니다. 네. 10분도 5분일 수도 있어. 10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또 자기만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냥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렇죠. 30분 드릴게요. 그 왜 본인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만큼 쉽다는 거 아니에요. 쉽고 손이 많이 안 가고 네. 관리에 효율이 줄어든다. 근데 전체 다 소유를 깔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이 음성 계열의 수초부터 마음에 드시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 또 다음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셨고 그 한번 적용해서 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체 이탄은 안 했어요? 액체 이탄은 거기 안 써요. 아. 고압 이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저는. 그 고압 이탄 혼자 든다? 네, 저는 들어가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게 다르잖아 말이랑. 안 해도 된다. 고압 이탄은. 근데 왜 넣어요 그럼? 저요? 네. 그 제 키바나 고압 이탄 통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그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해?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조금 낫다. 낫긴 하죠. 그렇지. 근데 굳이 하지 마라. 네, 수초에 있는 이탄이 좀 있어야 네. 좋긴 근데 한데. 음성 위주로 볼비 이런 것도 위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건 팩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조명을 너무 세게 틀지 마라. 오케이.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실 거예요. 막 뭐 수중용 본드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미크로나 볼비 이런 거 할 때는
돌탄이나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피나티피다나 이렇게 굴락이 작은 애들은 붙여주는 게 좋은데, 모스나 이렇게 미크로 굴락 이만하잖아요. 하나 사면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도 오잖아요. 본드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원하는 위치에 쏙쏙쏙쏙 넣으면 돌만 있어도 이렇게 고정이 잘 되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새끼들 보이죠? 아직 구분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어떤 애들이 자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뭐 뭘 키웠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냥 막 다 때려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참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 거기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 감이 안 와서. 아 이게 뭔지를 알고 좀 딴 걸 내려고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그거 잘 참고 있네. 미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비인파도 이끼가 조금씩 벽면에는 끼거든요. 근데 나비인파를 넣고 싶은데 안 넣고 있잖아요. 걔 때문에 몰살할까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누군지 밝혀지면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초왕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많이 안 가고 물 관리도 쉽고 네. 그런데 대신에 푸릇푸릇하게 구경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끝.